와, 이야, 그림 좋다, 화면 좋다, 와. 아우, 예뻐. 야, 요새 오늘 가게 손님이 없고 눈 먼 것도 안고 다른 거 뭐 만들어 보라고 가? 응? 뭐 다른 거야. 뭐 맛있게 니네 형이 생각해보라게. 애들 방학 기간도 끝나고 여름철 지나면 손님이 좀 줄어들잖아요. 좀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서 손님 오게끔 해보았으면 생각해서 이제. 아. 나가 한번 만들어 볼까? 아. 아니, 아니, 아니다, 이게. 그건 아니지, 어머니. 그건 아닙니다. 왜? 근데 좀 특이해야 될까 합니까, 요즘은. 음식이. 맞지? 특이한 거. 강해도 몸 생각해서 만드는 게 최고야. 아니라니까. 아, 뭐.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야지. 사람들 다 블로그로 사진 찍어 올리는 게. 건강에 좋은 걸 올린다니까. 비주얼을 올리잖아. 아, 특이한 거. 겉만 번드릇하면 먹을 것과. 이거는 잘 알아보들 해, 이거는. 해보라, 이거는. 마르도에 중국집이 있다는 것도 진짜 특이해요. 여덟 집인가 아홉 집 있잖아. 오, 많아요. 네. 고소범만 같이 옆에만 있으면 왠지 자꾸 지고 싶지 않다는 그치.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. 저도 질 수는 없잖아요. 질 수는 없잖아. 동서끼리 그런 묘한 기류가 있더라고요. 있죠. 와, 말아도 있지, 그렇게? 네. 아, 뭐하나? 아, 청결이 이거. 중요하다니까, 음식을 만들 때는. 아, 이제. 원래 이쪽 해야 될 처리 주게, 머리카락 안 해요, 그냥. 어디서 또 본 거네 있어가지고. 아, 뭐예요? 이거 뭐죠? 아야, 윤블리가 하는 거잖아. 우리 TV를 좀 봐가지고. 야, 진짜 볼성사납다.